이건 무슨 게임인데 이렇게 랭킹이 높지? 그래픽 되게 좋다. 스카이림 역시 가카임 랭킹 높죠. 네. 가카임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엑스컴 2! 엑스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거, 퍼센테이지로 빛나고 그런다면서요? 1%인데 빛나고 그런다면서요? 나 그런 거 절대 못해요. 스트레스로 죽어. 근데 뭐 했다고 다 먹었어, 뭐 성을? 야, 진짜 저, 야! 어썸! 이 게임 뭔데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쁘냐? 한글 되는 거 없나? 뭐야, 폴아웃포 2만원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싸요? 와, 진짜 졸라 싸다. SM은 네코미미 카치시나? 나오고, 고양이 나오고, 팬더 나오고, 사자 에스네요 나오고, 아, 그렇게 동물이 많아. 나 고양이만 사는 줄 알았는데, 맞나 보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아이언 브레이커 데려가고, 독바른 글로비 안 데려가죠. 우샤트비 데려가고요. 죽은 것보다 먹은 게더 많죠? 한 번에 먹었으니까. 네프로 폴리스 나이트 데려가고요. 이 정도만 데려갈게요. 음식이 없다. 엑스컴 2는 신규 DLC가 DLC 수준을 넘어서 그냥 새 게임이 돼요. 아, 마블처럼요? 마블 모드처럼요? 그럼 살맛 나겠다. 아, 그래서 45,000원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나 인벤토리 음식이 지금 하나도 없죠? 지불도 없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카락 아즈갈로 갑니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방아는 스칼드 용병 하플링. 이거 다팔수 있나? 팔수 있네. 야, 좋은데? 이렇게 가볍게 팔아주고요. 음식 삽니다. 이렇게. 야, 맛있겠다. 푸짐하다 아주. 푸짐하다 아주. 아, 음식 좀 별로 없네? 노래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약간 줄였습니다. 얘가 클래식이라서 작을 땐 되게 작은데 클땐 되게 커요. 그래서 기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뭐야, 나 이거 세 개만 먹으면 끝이에요? 아, 마을 때리고 있죠. 지금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데 뭐라도 해야겠고, 나란 망하고 있고, 공격하면은 저런 식으로. 가오스, 챔피언. 올려줍니다. 싸움 났다. 에라스무스. 쓰레기들은 밑에 두고, 이렇게 올려주고요. 어디, 랩업 좀 시켜볼까? 17 민첩. 민첩 찍어줘야죠. 이제 민첩 위주로 올려줍니다. 승마술 하나 올려줘요. 찍을 거 없으니까. 파괴 없고, 한손 올려주고요. 승마술 필요 없을라나? 민첩 찍고, 운동 능력, 파괴 찍어요. 스키즐. 야, 너는, 민첩 찍자, 그래. 찍고, 체력 찍고, 파기. 좋습니다. 안트렉스. 네번 업했어, 레벨? 무기다리, 야. 미쳤네. 미친 게임이구만. 네번 업하다니. 미친 게임이야. 아, 너 민첩 찍자? 타격 찍고요. 파괴 올려줍니다. 하나 더 찍을 수 있네요. 방어술. 히카루도 랩업을 하네. 야, 진짜 잘 오른다. 샷건이 좋은 템 끼니까 확실히 잘 오르네요. 확연하게 보이네요. 승마술 올려주고요. 양손 올려주고요. 스카이림 도적 오버월 모드. 도적이 드래곤 세트 입고 나온다? 아, 저도 찾다 가면 본 적은 있는데, 저는 오버월 모드는 이제 안 씁니다. 제가 난이도 상승 모드 진짜 많이 써봤는데, 진짜 많이까지 아니고 몇개 써봤는데, 어떤 걸 썼냐면요, 인카운터 되는 바닐라 유닛들이 기술이 생겨요. 입으로 사자울 쓴다던가, 이상한 마법 쓰는, 특별한 마법 쓴다던가, 변신을 한다던가, 그런 거 이것저것 써봤는데, CTD가 굉장히 심해요. 예, 되게 빨리 오고요.
회차의 수명이 줄어들고요. 뺐을 때 부담이 큽니다. 아, 빼면은 게임 터져요. 깨면은 게임 터지는 게 내가 지금 4회차 하고 있는데 4회차에 한번 터뜨렸죠. 한번 대세김을 했는데 러스터는 밀접 줘야죠. 얘는 확 올려줍니다. 얘 나중에 올려주고 장비 같은 거 아케티 얘는 다 나중에 올려줄 거예요. 방어술 드래곤 세트 입고 나오는 건 너무 난 그런 건좀 세계관적으로 세계관이라기보다 내 느낌이 좀안 좋습니다. 도적 주제 드래곤이라니 너무 센거 입고 나오면은 차라리 도적만의 장비가 나오면 좋을 텐데 추가되는 나이 상승 모드에 있는 애들에 맞춰서 장비가 나오면은 그럼 좋을 텐데 빅치프 아, 침묵질 해줍니다. 오크가 멸망했기 때문에 정신 못 찾을 거예요. 가자 어두운데 개이싸웠다. 아 평지전이네. 이 정도면 거의 언덕 없는 건 다름없죠. 좋아. 진영 깨주고 거대 유닛들이 가서 부딪혀서 죽여줍니다. 야, 참큰것 봐. 팩션이 있고 팩션마다 약점이 있다.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어, 뭔 소리야? 아, 삼키인식. 아, 삼키인식인가? 뭐지? 어, 이게 뭐야? 어, 이런 것도 돼? 어, 거미 극혐. 진화 약정군요. 나뭐 보다가 말았는데 출시 예정 게임 보자. 아 VR 게임 진짜 많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중국 게임이네? 어우. 나 때리려는 거 아니지? 이거 갑시다. 좀 많긴 하네요. 어. 해봤자 고블린 말아봤자 고블린 출시 예정 게임은 딱히 땡기는 건 없네요. 스카이림 표절한 게임은 안 나오나? 스카이림은 표절한 게임 나올 법한 거 같은데 왜안 나올까? 이미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지도세도 모르게 저작권에 묻혀버려서? 하긴 그거는 표절하기도 어렵겠다. 그래픽도 필요하고 자유도도 필요하고 버그도 스카이림 그 갓겜조차 버그를 다못 잡았는데 표절한다고 버그 잡기도 어렵겠네요. 근데 진짜 그래픽도 좋고 막 세세하게 구현돼 있는데도 프레임 드랍 없으면서 버그까지 없는 그런 표절 게임 나오면 진짜 재밌긴 하겠네요. 많이 팔리겠다. 다 잡았네요. 138명 부대를 이끌어서 처리하러 갑니다. 가자. 모두 드웨모 소환. 난 드웨모 소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원래 판타지에서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이상하지만 생명을 소환하는 건좀 마법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 기계를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꼰대라서 마음에 안 듭니다. 어우, 야, 던지는 거 너무 좋아. 센터 볼. 좋아. 아,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못 차리지. 좋아요. 좋아. 가면서 살점 한 번만 찔러줘도 잡겠는데? 거미 좋네. 말이. 늑대가 부딪혔는데 늑대가 멈췄죠. 내가 멈출 만한 각도였는데? 제작해서 부숴버릴 제기불로 곰더처럼요. 아 예전에 내가 되게 보면서 야 저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난 소환하면은 소환사 같은 거를 게임하면서 소환사가 있는 게임이 있으면은 한 번쯤 해봐요. 난 소환해서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는데 특히 스카이림 같은 경우 회차마다 데드스런을 한 번씩 했죠. 난 그렇게 낑겨 사라지고 이런 걸 싫어하고. 소환사보다는 뭔가 만들어서 만든다던가 부활을 아예 데려와서 영구적으로 좀 시간 지나면 안 사라지는 거. 그래서 데드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간 지나서 안 사라지되 뭐 버그도 거의 없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게임 세계관에 맞춰서 호환도 되고 데드스를 하는 애가 있으면은 내가 뭐 이벤트 볼때 연출을 했을 때 너무 알짱거려서 거슬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게 좋은데 그런 게임 좀처럼 없죠. 전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조폭 네크를 전사보다 바바리안 팔라딘보다 디아블로에서는 많이 했죠. 뭔가 소환해서 끌고 다니는 거, 영구적으로 소환되는 거. 아 뭔가 마음이 편해, 든든해. 얜 영원히 날 지킬 거야. 데드스랄 관련된 모드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특히 데드스랄의 오디네이터 폭 모드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데드스랄 할 때 시체들이 장비를 못 갖추잖아요. 방어구를 그거를 바꿀 수가 있대요. 퍽 중에서 장비를 바꾸는 퍽이 있길래 야 이걸로 데드스랄 삼신기 입히면 진짜 세겠다 해서 했는데 장비가 안 바뀌더라고요. 기묘합니다. 아, 오디네이터 해골 소환이요? 그거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시간 제한 때문에 해골이 고정적으로 존재하고 거기다가 퍽을 찍어서 계속 재료를 넣어주면은 점점 세지는데 사실 언캐퍼를 써서 무게는 걱정이 없어요. 해골 재료가 무겁긴 해도 다 컨트롤 되지만 제한이 있어서 시간 제한이 시간을 늘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아 그럼 다음에 한번 해보죠. 다음에는 데스나이트 컨셉으로 죽기 컨셉으로 아서스 얼굴 같은 거 없나? 75명밖에 안 돼? 그냥 먹지. 지속적이에요? 어? 실수. 아, 실수했는데 별로 안 죽었네? 40명밖에 안 죽었네? 데몬 슬레이어 롱비어드 해머러. 해머러는 데려가죠. 아이언 브레이크 데려가고요. 데려갈 거 없나? 크론 전사, 완전 챔피언, 광 전사, 딱히 없네. 블루 레터. 아 이렇게 후하게 데려가려 그래도 데려갈 게 없네. 아... 이거는 우리 이틀 구한. 잠깐만. 아 캠리 빨간색이죠. 이거랑 이거 먹으면은 끝나네요. 고블린 땅은. 크, 수락합니다. 진짜 팔아줘요. 야 진짜 영주 많다. 진짜 많다. 글루라스 아직도 여기서 알짱거리네? 건방지게? 몇 명 있어? 야, 400! 대박이죠? 이거 다 지워주면은 더 이상 내 영주가 위험해질 일은 없습니다. 가자. 영주 한 명한테 딱 몰아주기 하기가 애매하네요, 막 효율이. 얘가 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땅이 많으면은 지키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 몫을 못해요. 여러 마리 균등하게 주고 좀 이끌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걸 초월한 치트케이. 아하! 대박! 대박! 한 번씩만 던지면 되겠다. 약해서 하나만 던져도 정신 못 차리네. 쭉 가. 뭔데 저렇게 썼어? 어우 야 많아. 개꿀이야. 개꿀이야. 딱 써. 딱 써. 딱 써. 그래 거기. 한 번 더. 아 좋아. 던지는 거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던진데 던진 나의 기분이 좋아. 기쁨 조목이야 이건 진짜. 뭐야 버그? 뭐지 이게? 좀비 게임도 있네? 좀비가 주인공이야? 이 알만툴 게임 되게 많네요. 쭈꾸루 게임 스팀에 쭈꾸루 게임 되게 많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쭈꾸루 게임 팔리나? 아 나같은 나처럼 방송으로 스토리같은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할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재미로 플레이한 사람도 안 할 것 같은데? 영상으로 나오니까 사실 그냥 재미로 한번 사서 할까 하기에는 약간 좀 가볍지 않나 게임이? 지금 게임은? 괜찮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이거 뭐지? 영화인가? 영화네? 트임에서 스팀에서 포르노를 뭐야?
출시 예정 게임 중에서 화려하고 막 재밌어 보이는 건 없네요. 가격이 다 붙어있는 게 신기하다. 안 만들었는데 가격이 올라가. 시타델 맞다 얘기했었지. 시타델 아 마블 할인 안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마블 할인했었는데 그때 아, 놓치신 분들 약간 아깝겠네요. 아 그래도 저는 솔직히 배너로드 나오니까 배너로드가 마블보다 훨씬 재밌을 거거든요 읽어보니까. 어제 굳이 뭐 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 혼자 하긴 좀 그럴걸요? 아, 원래 혼자 하는 게임이긴 한데 왜냐면 지금 오! 어. 왜냐면 배너로드가 나오니까 이제 회사 하기에서 하면은 좀 시간 날 때 가끔 하다가 배너로드 나와버리면 김이 확 빠지니까. 워낙 플레이타임 긴 게임이라 배너머러까지 들어갈 건 많은데. 하이프리스트, 하이프리스트 데려갈까요? 아니야, 데려가지 말자. 머미킹, 머미킹, 오, 머미킹, 얘 대형 유닛이었네? 아, 맞, 대형이 있지? 걔가 머미킹이구나. 마스터 강부, 얘 뭐야? 필요 없구요. 고블린 이런 애들 데려가면 돼. 데몬 슬레이어 데려가구요. 템플가 데려가구요. 챔피언 데려가구요. 좋아요. 어, 야! 이거 참말인교? 어우 야 무조건 타야지 이러면은 스키급 다 하나씩 주고. 어 몇 명 없죠? 안 주네. 네 명밖에 없죠? 악솔토를 아, 악솔로트를 데려갑니다. 야 진짜 영주 많다. 이거 먹으면 끝이잖아. 먹으러 가자. 쿠아타 땅 없죠 이제? 크 졸라 땅 부자야. 어, 거의 뭐 대륙의 절반을 가지고 있죠. 먹으러 갑니다. 상처투성이 눈.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야,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아, 이게 뭡니까? 침묵질 할까? 얘랑? 침묵질 하자. 이렇게 싸우는 건 원치 않아. 한꺼번에 덤벼야 재밌어. 얘 내 쪽에 못 데려오나? 아, 못 데려오겠지? 좀 덤벼봐. 다들 모여서. 40, 60, 80, 100. 아, 이게 뭡니까? 아, 참. 아쉽네요. 아,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저도 안 싸우겠다. 이거 아라비 땅일 겁니다, 아마. 아라비 땅 궁금하네, 아라비. 아, 뭐야? 아, 잠깐, 뭐죠? 뭔 소리죠, 이게? 잠깐만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으흠. 이러지 말자. 제발 이러지 말자. 제발. 뭔가 이상해. 게임 터졌어요. 포위에서 안되면 안되거든요. 이거 정버 걸리면은 자동으로 잡으면 되는데 포위 단계에서 걸려버리면 곤란하거든요. 많이 곤란하거든요. 많이 곤란합니다. 포위는 안돼요. 설마 아니지? 에이 그러지 말자. 정신 안정을 위해 스팀 먼저 보죠. 나 그 아크는 대체 언제 파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 안 파는 건가? 아크 비슷한 판타지 게임 있다 그러는데 그거 최저가 안 됐다 그래서 좀 그런데 이거 뭔데 3,000원이냐? 40% 세일? 한글로 안 되지? 아, 안 되면 됐어. 야, 요즘 신기한 게임 되게 많다. 이건 총게임 같네, 무슨? 직구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 다크나이트요? 아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크를 되게 기대를 했어요. 공룡이 나온다니까. 판타지 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아직 최적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요 이거 왜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런 거야? 에이 이러지 말자 진짜로. 아 이거 잠깐만요. 아 분할 세이브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 기능 없지 맞다. 저장 안 하면 꺼지지. 아. 이거 어떡하죠? 망했는데요? 아 잠깐만 이걸 누가 예상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에이 이러지 말자.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안돼 이거 세이프 파일 하나밖에 없어. 이거 안 되면은 끝이에요 그냥? 그냥 판타지 모드 끝납니다 게임. 이거 대륙 절반 먹은 걸로 거기서 엔딩 나오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아 참.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 제발. 아니, 뭔데, 대체 이유가 뭔데. 무슨, 백지부 비스트맨, 인 뭐, 이걸 떴는데. 내가, 이게, 유튜브에, 이게,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모드에 대해서. 근데, 날씨를 건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건드렸거든요, 모르고. 문물을 그냥, 누르다 건드렸는데, 아씨, 그거 때문인가? 근데 막 그냥 막 누르다가 날씨를 거느리게 됐어요. 야, 제발. 이거 복구 방법 없을 것 같은데? 진짜로? 복구 안될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나가야 돼!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니,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없나? 이건 뭐야? 아 뭐야? 지랄 같은 게임이 뭐야? 아 이러지 마 제발. 진짜 이거 안돼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이거 더 해야 돼 이거. 아직 못본 나라가 몇개 있어. 자, 마운트 앤 블레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아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해결법이 안 나오면은,
사실 치트 써서 좀 물리는 치트를 써서 재미없어진 감이 있긴 한데 해결법이 안 나오면은 판타지 모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엔 홈부 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이 많은 홈부 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결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